Ladies and gentlemen, welcome aboard. Captain Moses speaking.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캡틴 모세입니다. 네, 이제 출발 준비가 거의 다 마쳐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승무원들도 이미 문을 다 닫고 슬라이드까지 알림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화물도 다 닫혀 있네요. 그래서 보통 문을 닫기 전에는 사무장이 저희한테 물어보고 이제 문을 닫게 되어 있고요. 화물칸도 마찬가지로 다 닫히면 정비사들이 보통 연락을 해서 저에게 알려줍니다. 문이 닫혔으니까 확인해 달라고요. 그럼 이제 승무원에게 문을 닫아도 된다고 얘기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출발하기 전에 케빈 크루 arm slide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슬라이드를 arm을 거는 거죠. 이 슬라이드는 뭐냐면 비상시에 이제 불시착했을 때 나오는 이제 그 계단 역할도 하고 미끄럼틀인데 계단 역할도 하기도 하고 바다에 불시착하면은 이제 그 보트로 구명 보트로 사용하실 수도 있는 그런 거고요. 아무튼 이제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before start 체크리스트를 하고 비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부기장이 없기 때문에 저 혼자 1인 2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는 보통 PM이 보통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PF가 이제 대답을 하는 식이고요. 체크리스트의 어떤 부분은 둘이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주로 이제 PM이 얘기하면 PF가 대답하는데 둘이 같이 하거나 때로는 이제 PM이 혼자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Before Start Checklist 그러면 이제 PM이 이야기를 하고 PF가 대답을 합니다. Cockpit Preparation Completed. Completed. Gear Pins and Covers Removed. Signs On and Auto. ADIRS NAV. Fuel Quantity. Fuel Quantity 11,000. 그리고 여기도 11.0 check. Takeoff data set. Bottle ref 1013 set. 1013 set. Before start checklist down to the line. 네, down to the line이라고 하면 이제 그 첫 번째 체크리스트의 첫 번째 파트가 down to the line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러고 나서 이제 클리어런스를 요청하죠. 보통 ATC 클리어런스는 이전에 요청하기도 하고요. 이때 요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ATC 클리어런스는 푸시백하기 5분 전에 보통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항마다 뭐 30분 전, 뭐 5분 전 뭐 이렇게 절차가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푸시백 클리어런스를 받았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ATC 클리어런스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푸시백을 받았다 치고요. 그 이전에 이제 ATC 정보를 먼저 받아야겠죠. 그래서 ATC 정보, 날씨 정보를 이제 PDC를 통해 받든지 아니면은 음성으로 듣고 또는 이제 서류상으로 받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ATC 클리어런스를 요청하고 푸시백을 요청했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후에는 이제 푸시백 클리어런스 받았으니까 푸시백 클리어런스를 받고 나서는 이제 그라운드 칵핏으로 해서 밑에 이제 푸시백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죠. 정비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그라운드 칵핏 그럼 밑에서 Go ahead sir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라운드 칵핏 clear push and start runway 3 to right face south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Roger, release brake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거거든요. 근데 아참 이거 그 그라운드 칵핏에 얘기해 주기 전에 일단 비콘 라이트를 켜고 이제 푸시백하고 이제 엔진을 시동 걸 거기 때문에 비콘 라이트를 켜고 그 다음에 부기장한테 below the line을 요청합니다. below the line 이렇게 얘기하면 before start checklist 아까 down to the line까지 하고 그 밑에 있는 below the line을 시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부기장이 아니라 PM이 얘기를 하겠죠. Windows, doors, 그럼 제가 closed. Beacon, on. Thrust lever, idle. Parking brake, set. Before start checklist, completed. 그러면 이제 제가 그라운드에 연락해서 아까 했던 것처럼 푸시백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푸시백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Cockpit ground. Pushback is ready. Release your parking brake. 그러면 이제 parking brake를 release 하고요. 비행기는 pushback을 시작할 겁니다. 지금 김포공항 게이트 14번에서 pushback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칵핏으로 돌아와서요. 푸시백 하는 도중에 보통 시동을 걸거든요. 그래서 그라운드에다 연락을 해서 그라운드 칵핏 클리어 스타트 앤 원 그래서 엔진 2번 1번 걸어도 되니 그래서 엔진 넘버 투 클리어 에리어 클리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면요 시동을 걸면 돼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APU가 걸려 있고 블리드 에어를 공급하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Ignition으로 엔진 모드 셀렉트를 Ignition으로 일단 돌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게 여기 Bleed Pressure입니다. 그래서 Pressure가 보통 20에서 25 PSI 이상 돼야 되고 요게 요 엔진 기지에 Amber Cross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전부 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하고 주황색 뭐 크로스가 여기 나와 있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Ignition 한 상태에서 넘버 2 엔진을 여기 프레셔 체크하고 시동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엔진 기지를 모니터해야죠. N2가 처음에 먼저 올라갈 거고요. 이제 블리드 에어가 공급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블리드 에어가 공급되면서 이제 안에 컴프레서를 돌리기 시작할 거고요. 그러면서 Ignition A가 쓰이는 게 A하고 B가 이그나이터가 A, B가 있는데 A를 사용하고 있고 이그나이터가 들어가니까 이제 연료를 공급하는 겁니다. 연료를 공급하다 보니까 이제 밖을 EGT 밖으로 나오는 게스 엑사우스 게스 템퍼처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N1도 이제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시동이 전부 다 걸리면 아이고 푸시백을 너무 멀리 했나? 푸시백 이제 그만했어요. 그럼 이제 밑에서 푸시백 컴플리트 했다고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파킹 브레이크 셋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엔진이 2번 엔진이 켜졌고요. 그라운드 칵핏 스타팅 넘버 1 아까 클리어 받았으니까 스타팅 한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게 여기 밸브가 클로즈 돼야지 그 다음 엔진을 걸 수 있습니다. 동시에 두 개 엔진을 걸면 안 돼요. 블리드 에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잉 747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엔진을 두 개씩도 건다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엔진 1을 켜고 보통 엔진 시동 걸 때는 저희 크로노를 눌러서 타이밍을 잽니다. 혹시라도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이럴 때는 비행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타임을 재고요. 잠깐 깜빡했는데요. 부기장이 보통 푸시백 할 때도 시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블락 타임을 재는 거죠. 비행기가 움직일 때 또는 엔진 시동 켤 때 블락 타임을 잽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Ignition A가 작동했고 이제 시동이 다 걸렸기 때문에 이그나이터가 꺼진 걸 보실 수 있고요. 비행기마다 다른데 이게 이제 정렬이 되면 여기 어베일 라이트가 뜨고 좀 전에 이제 그레이 백그라운드 그 판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는데 이제 어떤 비행기들은 이제 어베일이 뜨기도 하고 안 뜨기도 하고 뭐 비행기 그 엔진마다 그리고 연식마다 조금씩 그런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엔진 시동을 켰고 둘 다 켜졌고요. 그러면 이제 PF 플로우가 뭐냐면은 이걸 노멀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동이 다 걸렸기 때문에 더 이상 APU가 필요 없죠. 간혹가다 뭐 쓰실 일이 있으면 놔두셔도 되는데 보통은 APU를 끕니다. APU를 끄시고요. 그 다음에 날씨에 따라서 anti-ice를 쓰셔야 되면 윙이나 엔진 윙 anti-ice 쓰는데 지금은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PF가 요거를 돌리는 순간 ignition에서 normal로 돌리는 순간 그게 Q사인이거든요. 그래서 PM은 이제 스포일러를 arm 시키고 그 다음에 러더 트림 센터 시키고 그 다음에 flap 세팅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트림 세팅도 해주는데 트림 세팅을 뭐 플라이 컨트롤 페이지를 보고서 이렇게 세팅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를 안 보고 아까 알려드린 대로 이제 여기
트러스 레버만 보고 이제 요 화살표를 맞추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세팅하시고요. 그러고는 로리컴에 이제 도어 페이지를 체크해 주시고 네. 그 다음 스테이투스를 체크하시는데요. 만약에 어퍼리컴 맨 밑에 가운데 보셨을 때 STS라는 메시지가 뜨지 않았으면 굳이 스테이투스를 누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애프터스타 체크리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PF가 PM한테 애프터스타 체크리스트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애프터스타 체크리스트 그럼 PM이 anti-ice 자, 체크리스트에 as required 나와 있는데 as required 나와 있는 걸 as required로 읽으면 안 되고요. 내가 어떤 걸 했는지 얘기하면 됩니다. anti-ice 그러면 off ecam status check pitch stream 보시면 이게 뭐뭐 업이 아니라 percentage거든요. fuel prediction 가시면 여기 원래 cg가 나와요. 그러면은 25.8% set 뭐 이렇게 한다든지 25.8 set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하고요. rudder trim 그러면 여기 보시고 zero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PM이 after start checklist completed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PF가 그라운드에다가 ground cockpit good start clear to disconnect have a good day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라운드는 이제 disconnect하고 헤어지게 될 거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택시하기 전에 보통은 플라이 컨트롤 체크를 합니다.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택시하면서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택시하기 전에 하고요. 그러면 이제 PF가 요청을 하죠. 플라이 컨트롤 체크 하면은 부기장이 아니라 PM이 이제 그 이캠, 로어 이캠을 보고 체크를 합니다. 그 플라이 컨트롤을 움직이면 로어 이캠이 자동으로 이렇게 플라이 컨트롤 페이지로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이 컨트롤 체크 한 다음에 당기면 이제 PM이 full up 내리면 full down 가운데 넣으면 neutral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full left full right neutral 하고 그러면 이제 PF가 또 얘기를 합니다. rudder check 그러면 full left full right neutral 그러고 나서 check your side 하면은 이제 부기장이 또는 PM이 자기 위치를 이제 체크를 하죠. 그리고 러더는 같이 이게 사이드 스틱은 보시면 따로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플라이바이 와이어라 이제 부기장도 이쪽에서 체크를 하는데 러더는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시연이 안 되는데 러더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러더는 따로따로 체크하지 않습니다. 사이드 스틱만 따로따로 하고 러더는 한번 체크한 걸로 끝납니다. 그럼 이제 플라이 컨트롤 체크가 끝나면 이제 또 그게 큐 사인이 돼요. 그래서 플라이 컨트롤 체크가 끝났으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택시 플로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웨더 레이더는 보통 바로 켜진 않고 저희가 이제 웨더 레이더의 전파가 강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조업하시는 분들이 좀 피해를 보실 수 있어서 보통 저희가 활주로 들어가기 직전이나 들어갈 때 이제 끼고요. ATC 트랜스폰더를 세팅합니다. 트레이너는 엔디하고 이렇게 오토 브레이크는 이륙할 때는 항상 맥스로 놓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저희가 비상시에는 맥스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RTO, 리셰크 테이크업, 어벌 테이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러고 나서 테이크업 컨픽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테이크업 메모가 전부 다 초록색이어야 돼요. 여기 뭐 파란색 메시지가 나오거나 다른 메시지가 나오면 문제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택시 중에 비포 테이크업 체크리스트를 하긴 하는데요.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이륙 준비가 거의 다 맞춰졌기 때문에 비포 테이크업 체크리스트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PF로 또 요청하겠습니다. 비포 테이크업 체크리스트 그럼 이제 PM이 Flight Controls Check Check Flight Instruments Check Check Briefing Confirm Flap Setting Config 2 Config 2 할 때는 여기도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Performance Setting도 보시고 여기 레버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V1, BRB2, Flex Temp 그러면은 이걸 보시고 V1127, V2134, V1127, BR134, V2135, Flex Temp 65. 그러면 옆에서도 또 V1127,
B1 127, BR 134, B2 135, flex temp 65. 얘기를 하고요. 다음 ATC 4207 set. 요 참고로 ATC가 이제 푸시백 할 때는 ATC를 켜주는데 요게 약간 실제하고 약간 다르게 구성이 돼 있어서 아까 하지 않았습니다. 파킹 할 때 ATC를 끄고 푸시백 할 때 ATC를 켜거든요. 왜냐면 이 땅에서 움직일 때도 보통 공항에 있는 레이더로 저희 위치를 파악하기 때문에 식별하기 때문에 저게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캔 메모 보시면 이제 take up no blue. 여기 블루가 없다는 거죠. 블루 그 메모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PME before takeoff checklist down to the line. 밑에 있는 라인까지 down to the line까지 끝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보통 이 before takeoff checklist는 택시 중에 또는 이제 이륙하기 전에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라인업 할 때 below the line을 또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택시 클리어런스를 받았다고 치고요. 택시 클리어런스를 받았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clear left, clear right 한 다음에 택시 라이트를 켜고 랜딩 라이트는 켜는 게 아니라 여기 가운데 오프 포지션으로 해주고요. 라이트는 제가 저번 영상에 설명해 놓은 거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브렉스 릴리즈를 해서 로미오랑 파파3 통해서 홀딩 포인트까지 가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택시 하실 때는 이제 브레이크 릴리즈 하고 나서 가장 먼저 참 브레이크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브레이크 한번 밟고 브레이크 체크 그러면은 이제 옆에서 PME 체크 제로 얘기를 할 거고요. 택시를 하시고 택시는 기본적으로 이제 파워 세팅은 맥시멈이 리밋이 40%, N1이 40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싱글 엔진 택시하고 계실 때는 N1이 30% 이상 올라가시면 안 되고요. 근데 보통 그렇게까지 파워를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막 걸고 나서 처음부터 파워를 막 넣으시면 안 돼요. 매뉴얼을 보시면 CFM 엔진 같은 경우에는 시동 걸고 나서 2분 동안은 아이들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IAE 엔진 같은 경우에는 5분 동안 아이들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원래 시동 거실 때 시동 거시고 나서 예열을 해주시잖아요. 에어컨도 바로 켜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비행기도 엔진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동 걸고 나서 그렇게 예열을 시켜주셔야지 엔진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엔진 하나에 몇백억씩 하거든요. 그래서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택시 하실 때 속도는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90도 이상 이렇게 턴을 하실 때는 10나트 이하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직선 고속도로에서는 맥시멈이 이제 30나트까지 택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시아나에 있는 친구 통해 들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택시를 되게 빨리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30나트 이상 택시를 해도 회사에서 뭐라고 한다고 안 하는데 이제 저희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택시 속도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택시 속도가 30나트가 넘어가면 바로 사무실에 보고가 들어가서 이제 가서 설명을 해야 되죠. 에어버스는 안 좋은 것 중 하나가 이렇게 회사에 이르고 하는 것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조종사가 조금만 에러가 발생해도 바로 모든 것을 모든 데이터를 회사로 보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 뭔가 잘못된 게 발견되면 바로 조종사를 불러서 이제 사유서를 쓰게 한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이제 징계를 준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좀 심각한 경우 뭐 비행기가 박을 뻔하거나 서로 컬리션이 날 뻔하고 이런 거는 심지어 툴루스에 있는 에어버스 본사로 데이터를 바로 보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택시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뭐 회사 SOP에 따라서 택시하면서 또 브리핑을 한번 또 더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풀 브리핑은 아니고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크로스웨이즈 몇이고, 그 다음에 플랩 세팅이 몇이고, 뭐, 그 다음에 알티튜드 몇이고, 어떻게 세팅됐고, 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택시 중에는 회사마다 다른데 아크로 그냥 했는데도 있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로 해서 택시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조금 더 내 위치를 더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모드를 해놓고 360도의 헤딩을 보면서 택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요. 보통 다른 회사들은 그냥 알크로 해서 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택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륙하시기 전에는 이제 다음 웨이포인트 위치에 따라서 알크나 내부 둘 중 하나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보통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데모하면서 좀 와일드하게 험하게 택시를 하는데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활주로 앞에서 대기를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ave a happy flight!